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쉘라인의 김영심이라고 합니다. 많이 떨립니다. 저기 이승률 회장님께서 너무 큰 제목으로 제 강의를 큰 제목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 제목에 걸맞는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좀 떨리고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안 서봤기 때문에 좀 어리버리할 수도 있는데 큰 사랑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자주 하는 걸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고 저희 엄마는 광산을 다니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광산에 가 계신 동안 저희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저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쌀로 밥을 해먹고 옷을 얻어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고향은 문경입니다. 근데 이제 집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이고 처음부터 이래서 큰일 났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좀 똑똑했나 봅니다. 중학교는 문경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이제 안동여고를 제가 가게 됐는데 가정 형편상 이제 뭐 나름 이제 똑똑하다고 엄마가 생각해서 보냈는데 오빠는 이제 또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오빠가 저한테 내가 군대를 갔다 오는 동안 너가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군대를 기다리면서 이제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로 군대를 못 가게 돼서 제가 학업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상고를 나왔으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경리 회계 업무를 아마 봤을 텐데 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회계 쪽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 게 이제 그 자재과에 들어가서 자동차 부품 입출입을 하는 그 담당자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입출고를 담당하는데 제가 수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그 자동차 부품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한테만 부품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부품을 배워가고 거기서 이제 창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수부를 제대로 하게 됐었죠.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7년을 했는데 가정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아버지 또한 점점 계속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알코올 중독자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가족 중에 근데 정말 가족들이 힘들거든요. 아마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잠도 사실 제대로 잘 수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나는 문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살면 정말 너무 인생이 피폐해질 것 같고 또 가난이 대물림 되겠구나.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밖에 없었고
서울에 가서 부속 장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퇴직하면서 받은 300만 원과 남동생이 그동안 모아놓은 400만 원을 들고 남동생과 제가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이제 장안평이라는 곳에 가서 부속 장사를 하겠다. 나는 거기서 내가 꼭 성공하고 말겠다. 그렇게 남동생하고 그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요. 그때도 아마 지금 8월 한 27일, 8일쯤 됐을 겁니다. 엄청난 장마비에 하필이면 그때 서울 처음 올라가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저도 동생하고 서울을 올라가는데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7번을 화장실을 갔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장사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엄마는 죽자고 반대를 했죠. 막 쌈에 누우시고 했는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쳤어요. 내가 이거 안 올라가면 사무실하고 집하고 다 계약해놨는데 돈 다 날리고 우리는 그 700만 원마저 이젠 다 날리고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집도 사무실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장안평이라는 곳에 먼저 가가지고 이 동네에서 집값이 제일 싼 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면목동이 제일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400만 원에 22만 원짜리 사골세 방을 얻고 100만 원에 12만 원짜리 가게를 얻습니다. 그 가게가 지금 보시는 요 가게입니다. 요게 지금 1.5m, 3.5m 요 크기인데 요게 저는 한 3평은 되는 줄 알았어요. 항상 어디 가면 3평 정도 되는 가게라고 했는데 2평이 안 되더라고요. 이 가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계단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 공간에다가 이렇게 사무실을 낸 건데요. 여기서 이제 부속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거라고는 돈 700만 원 들고 와서 보증금 400만 원, 100만 원 들어가고 나니까 200만 원 남은 걸로 책상, 컴퓨터 뭐 이런 거 사, 전화 이런 거 사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밑에 요게 2층이거든요. 1층에 가게를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장안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 집합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서 외상으로 좀 물건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아니 아가씨 내가 뭘 믿고 물건을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또 다른 집을 갔죠. 그랬더니 어떤 한 집에서는 전세 계약서라도 가져와라 담보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월세인데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를 갖다 걸죠. 그래서 제가 그 7년 근무했다는 그 회사에 가가지고 엄청 정말 뭐 그냥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직장의 동료분들께서 아 영심 너 왜 그러냐 왜 다 죽어가는 인상을 쓰고 있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수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망하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격리 부장님께서 저를 데리고 그때 이제 그 대구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보증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하시는 영업 부장님께서는 저를 이제 그 레미콘 회사에 제가 다녔었는데요. 경상북도 레미콘 조합에 영업하시는 분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저를 데려가셔서 얘가 우리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부속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한테 사장님한테 선호음을 좀 부탁드려봐라 그렇게 사업이 어차피 시작했으니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선호음을 부탁드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호음을 제가 뭐 지도 마지막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가는 심정으로 그 어려운 사장님께 가서
선호물 2천만 원을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는 좀 불안하셨는지 천만 원 선호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음이 좀 흔하던 시절이라 어음을 좀 이렇게 쉽게 좀 끊어주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만 원을 아가씨 내가 뭘 믿고 물건 좋아하는 그 사장님 댁에 담보로 맡기고 그때부터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자동차 부품 장사가 재고가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 경기 쪽에는 제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서울 경기에 영업을 하러 가면 아, 그 집은 전화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상처가 됐어요. 아, 내가 여기서는 정말 영업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양, 울진, 강원도 양양 이런 데로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거꾸로 올라왔죠, 서울로. 그때 이제 서울 조금 올라오면서는 이제 영업했는 구력도 붙고 하다 보니까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이 아, 거기는 무슨 재고도 없다면서요 하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저는 재고 없는데 장안평이 다 내 창고입니다 이러고 제가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94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97년도에 제가 그 선호원 받았던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부도를 엄청 크게 맞았어요. 보통 이제 3개월 어음을 받는데 납품한 것까지 지금 한 4개월 어음을 받다 보니까 한 1억 가까운 돈을 제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또 그때 아 나는 또 망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내가 여기서 이 돈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렇지만 나는 도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래처들이 그때 정말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회사는 500만 원, 어떤 회사는 1000만 원, 어떤 회사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 모든 거래처들이 거의 도와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 그때 1억이 9700만 원이 부도가 났는데 2억을 제가 선호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9700만 원 부도를 막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이제 집을 이제 살려고 산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됐는데 이제 모비스 대리점을 달려면 담보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1억 정도 담보가 있으면 대리점을 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보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제대로 된 이제 부속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99년, 8년, 9년 이때 이제 대리점을 달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전국을 헤매고 다녔냐면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면서 제가 아 19만 킬로를 탄 걸 알았습니다. 2년에 19만 킬로면 택시기사분들보다 더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차를 하게 된 계기가 전라도 광양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비행기 예약을 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캔슬되는 바람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전주쯤 갔는데 12시에 점심 약속인데 11시에 전주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12시까지는 무조건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160km를 그 빗길에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는 차를 잡고 차는 가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다 그 휠이 뚝 부러져가지고 저 혼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한 120km쯤 갔으면 뒤어오는 차에 받쳐서 큰 사고가 났겠지만 저 혼자 너무 빨리 가니까 뒤어오는 차가 따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심지어 타이 문짝이 왼쪽 배를 이렇게 배 앞으로 찌그러져서 차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멀쩡하게 다친 곳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차는 폐차를 시키고 그렇게 그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제가 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도와주셨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지금 오늘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를 살리셨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죽을 뻔한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가다가 수로를 지나서 논두렁에 올라 밭둑에 올라가서 차가 뒤집히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저기 울산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문경까지 와야 되니까요. 문경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돌아오는 길에 밤에 졸려가지고 그 마주오는 차를 마주보고 달려갔습니다. 예, 네, 그럴 정도로 사고를 엄청 당할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마다 저를 살려주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참 이 CBMC 강의를 하게 된 게 참 저에게는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저도 참 독한 것 같아요. 그 폐차를 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대로 그냥 서울을 올라왔을 텐데 저는 아 내가 강량 가서 어음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결제해야 되는데 내가 서울을 갈 수 없지 하고 거기서 다시 광양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음을 받아지고 못 먹은 점심 저녁 먹자 이래가지고 저녁을 먹고 어음 받아지고 서울을 비행기 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때 제가 결제를 하루라도 어기면 아 나는 이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신용을 지키면서 잘 해왔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쭉쭉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 7년 만에 그 장안평에서 거의 제가 부품 업계에서는 뭐 제일 많이 하지 않 매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한계가 오더라고요. 도소매를 한다는 것이 매출이 예를 들어서 50억에서 60억, 70억 사이에서 뛰지를 안 하는 겁니다. 100억이 해보고 싶은데 50억에서 60억에서 뛰지를 않아요. 그때 이제 2003년, 4년, 5년 이때쯤인데 그런데 가만히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시장에 보이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도 오고 중동 사람도 오고 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고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수출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참 두려움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수출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않았고 근데 수출을 해보겠다고 직원 둘을 구해가지고 사무실을 내고 그 직원들을 거의 2년을 월급만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도 아 수출을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필리핀에서 바이어가 쑥 들어왔어요. 배가 막 이만큼 남산만한 바이어가 들어와가지고 부품을 사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들 내 부품을 꼭 팔아야지. 근데 이제 주문을 많이는 안 하고 조금 하는데 아 내가 저 사람 점심을 사줘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헝그리 그랬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헝그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헝그리를 하대요. 그래서 아 그럼 가자 이렇게 해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그 피자를 먹는 내내 한마디도 못하고 피자만 먹고 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영어도 못하고 심지어 그래서 아 안 되겠더라고요. 아 내가 영어를 못하면서 내가 무역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필리핀에 사시는 그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에 이제 학원 선생님을 하러 오신 분인데 우리 집에 이제 같이 1년간을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영어를 못했냐면 그분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거 맛있냐 해야 되는데 Is it delicious를 해야 되는데 제가 Are you delicious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는 아유 딜리셔스 해도 되는데
남자한테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그 동생 와이프한테 그때 같이 살 때인데 물었어요. 저기 뭔 말이냐 했더니 언니가 너 맛있냐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는데 바이어한테 배우고 필요하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토익 점수 900점 이상 넘어가는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 제가 더 잘 알아듣습니다. 네. 그거는 왠가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언어를 하는 사람은 단순히 통역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어들이 어떤 직원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정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매출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계속 이제 정책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성경제인협회 회원으로 있었는데 베트남에 이제 그 산업 시찰단으로 시계단으로 시장 개척단으로 베트남을 이제 가서 바이어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베트남에 가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등포 뭐 신림동 막 이런 막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막 그 행선지를 표시한 차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 시장에 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저도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이게 용기였는지 무모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2주 만에 저 혼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가기 전에 코트라에 전화했죠. 아, 나 혼자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뭐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 많길래 가니까 나 도와주라. 그리고 여성경제협회 회장님을 팔았습니다. 안 도와주면 나 우리 회장님한테 일러줄 거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니까 밤 11시 30분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뭐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제가 가서 밤에 거기에 내렸을 때 비행기라고는 사실 처음 타봤는데 거의 처음 타보다시피 했는데 단체로만 갔다가 이게 뭐 수속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코트라에 아 나 한국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를 소개해달라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줍니까? 김 사장 당신 사무실에 전화밖에 없다며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겨우 이제 코트라에서 연결을 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니 인사 노무 담당 이사님을 저를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사 노무 담당이 뭐 자동차 부품 얘기하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기 식으로 그 상담을 마치고 그때 제가 다시 깨달은 게 아, 안 되겠다. 내가 이 시장에 큰 회사랑 상대할 내가 잽도 안 되고 하니 내가 장안동에서 장사하면서 정말 저 시골 바닥을 찾아가서 영업을 했던 것처럼 정말 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짜 윈도 브러쉬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제가 영업을 했습니다.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매출도 늘고 또 저의 역량도 커지고 언어도 이제는 조금씩은 알아듣겠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가서 제가 찾은 것이 그동안은 자동차 부품, AS 부품만 막 팔다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차를 막 망치를 두드려서 차를 만들더라고요. 아, 내가 저 회사에 뭐라도 팔아먹을 게 없을까? 라고 가서 갔는데 이제 그 중국산 이렇게 버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트남은 막 수시로 비가 오거든요. 윈도 브러쉬가 이렇게 가다가 툭 서버리는 거예요. 중국산을 꽂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한국산으로 그걸 바꿔주고 또 다른 것도 또 한국산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한국의 차 카탈로그를 들고 다니면서 중국 차 만들지 말고 이 차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아 중국산을 만들지 말고 정말 고급지고 좀 품질이 좋은 한국산 차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차 만드는 사업에 차를 저희가 뭐 다 만들 순 없지만 차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로코,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제가 꿈꾸던 매출이 올라갔고 또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로 보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보시면 제가 보시면 1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3000만 불, 5000만 불 정말 차곡차곡 한 단계씩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2015년도에 아 그런 위기감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업을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시장이 커지면 내가 대기업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눈뜨게 된 것이 수입차 부품 한국에 이제 막 차들이 수입되어 들어오기 시작해서 수입차 부품 쪽으로 또 눈을 돌려서 이제 그 글로젠 INT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 수입만 해서 수입차 부품을 국내에 이제 계시는 분들께 도매로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그 회사가 원래는 한 300억 이상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이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시작해서 제가 이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와닿는 느낌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진짜. 심지어 비행기를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저녁에 다시 나가고 거의 80개국을 저 혼자서 다녔고요. 두바이에 가서 거의 10시간 타고 가서 5시간 대기하고 6시간, 7시간 타고 다른 나라 가기를 정말 한 달에 두 번, 세 번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골병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참 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다고 그래서 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전과 집중입니다. 도전하는 것에 겁을 낼 필요가 없고 도전을 했다면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할 때 고민을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도전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한 번도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아, 곧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수도 없이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꼭 살아남겠다. 예, 네. 그래서 끝없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뭐 아마 상상으로만 또는 제 말로만 들으셨을 때는 아, 뭐 얼마만큼의 집중을 했을까 그 상상이 좀 어렵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실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고 또 항상 뭔가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집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들었는데 청년 창업을 꿈꾸는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봤는데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도전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이제 뭐 많이 드는 생각인데 저희는 사실 사회에 대한 책임과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다음에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경험치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도 또 늘 최선을 다해서 단련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다 믿고 더 단련받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실 저도 했는데 그죠? 7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도 했는데 나는 못하겠냐, 나도 한번 해보자, 제 강의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여기 와서 제가 믿음이 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사업과 또 창업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